안녕하세요. 니팅엔즈입니다. 지난 한 해도 니팅엔즈와 즐거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2023년 내년에도 여러분 가정에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니팅엔즈가 바랄게요. 그리고 건강하시고요. 내년에도 니팅엔즈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팅엔즈입니다. 자, 요번 거는요, 지난 핸드워머에 이어서 귀돌이 이제 곧 세트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만들어 볼 거고요. 그래서 요거 반쪽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반쪽은 제가 미리 떠놓은 게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요렇게 색깔을 배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핑크, 엷은 브라운, 그 다음에 진한 핑크, 그 다음에 베이지, 연핑크. 요렇게 네 가지 색깔로 이제 배합을 넣어보려고 해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핑크색, 연핑크를 가장 가운데 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운데 핑크에 이제 매직링으로 이렇게 해서 초코 빼시고, 요 매직링 안에 짧은뜨기를 8개를 넣을 겁니다. 이 구멍 안에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8개 넣었죠? 8개 넣고 요거를 당기세요. 그러면 조그매져요. 그럼 첫 코에다가, 여기 첫 코에다가 넣고 이제 빼뜨기 합니다. 빼뜨기 했어요. 자, 빼뜨기 하고 이제 세 코, 체인 세 개를 떠요. 자, 체인 3개 떴죠? 그 다음에 한 코에 한길 긴뜨기가 2개씩 들어가요. 그러면 8코 우리 짧은뜨기 했으니까 총 한길 긴뜨기는 16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한 코에 한길 긴뜨기를 2개씩. 자, 요렇게. 자, 보이시나요? 자, 다시 그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2개. 그 다음 코에 또 한길 긴뜨기 2개. 짧은뜨기 8개 했으니까는 이제 한 코에 2개씩 넣으면은 한길 긴뜨기는 총 16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 사슬 한거 3개 한 거는 이제 한길 긴뜨기 하나로 쳐요. 그러면 결국 한길 긴뜨기는 15개 뜨면 되는 거죠. 혹시 모르니까 숫자를 한번 세보세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자, 맞아요. 자, 여기 사슬 세개 올린 거 마지막 세 번째 올린 거에다가 빼뜨기 할게요. 요즘 손이 겨울이라서 얼굴도 그렇지만은 너무 건조해요. 그쵸? 근데 지금 제 손을 보니까 엉망인 카메라의 엉망으로 보이는데 이 로션을 중간에 바르게 되면은 이게 지금 바늘하고 뻑뻑해가지고 막 소리도 나고 이래가지고 뜨개를 할땐 로션을 잘안 발라요. 그래서 다 하고 나서 저녁에 저손 닦고 나서 로션하고 뭐 이렇게 핸드크림을 많이 바르는데 제 손이 오늘 꼭 마기알몸 손 같기도 하고 별로네요. 자, 이렇게 뜨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색깔을 바꿀 거예요. 자, 색깔 바꾸는 거는 이제 그 다음 색은 이렇게 한코 정도 빼뜨기로 하시고 이제 가위로 끊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브라운색 할 건데요. 브라운색 어디에다 끼냐면은요, 여기 지금 사슬 세 개가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했죠. 요 사이에다가 넣을 거예요. 요 사이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를
이제 체인 세 개를 올려서 한길긴뜨기 길이를 만들어요. 그다음 그 자리에 이제 한길긴뜨기를 두 개를 더 넣어요. 그러니까 한 구멍에 세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세개 들어갔고 그다음에는 체인 두 개. 자, 그다음에 두 개의 한길긴뜨기 두 개를 건너뛰어서 그 다음 여기 한 개, 두개 건너뛰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한길긴뜨기를 다시 세개 넣어요. 하나, 둘, 자, 다시 체인 두개 하고 이제 두개 건너뛰어서 여기다가 다시 한길긴뜨기를 세 개. 자, 체인 두 개, 두개 건너뛰어서 한길긴뜨기를 다시 세 개. 자, 마지막까지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한길긴뜨기 세 개를 하고 체인 두개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에다가 다시 빼뜨기로 빼줘요. 그 다음에 우리 칼라 또 바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튼튼하게 옆으로 한칸좀 빼뜨기를 했어요. 그래서 잘라줘요. 자, 잘라줘서 이렇게 하시고, 이제 실을 또 바꿀 거예요. 그 다음 실로. 그래서 요거는 뒷실 정리해 주시면서 잘라주시면 되죠? 자, 이제 실 색깔 또 바꿀 거예요. 좀 진한 핑크 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멍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구멍 아무 데나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요 실을 꺼내서 사슬 두개 해요. 사슬 두개 하고 한번 감아서 이제 옆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옆으로 넘어가서 이제 한길긴뜨기가 아니라 그냥 긴뜨기예요. 긴뜨기 한 다음에 여기서 한길긴뜨기를 몇 개를 해주냐면은 다섯 개 해줄 거예요. 자, 다섯 개 해줬죠? 그 다음에 긴뜨기. 그러니까 양쪽으로 처음하고 끝은 긴뜨기고 나머지 다섯 개는 한길긴뜨기에서 꽃잎처럼 보이게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 공간으로 넘어가서 다시 긴뜨기. 그리고 이제 한길긴뜨기를 다섯 개. 다음에 긴뜨기 하나. 자, 요 모양을 쭉한 바퀴를 돌 거예요.
자, 마지막 왔어요. 마지막에 긴뜨기 하나 하고 한길긴뜨기 몇 개? 다섯 개. 자, 다섯 개를 해주고 우리 처음에 사슬 두 개 떴었죠. 그래서 두 개 뜬 여기, 여기에다가 이제 빼뜨기를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은 제 꽃잎 모양이 이렇게 완성이 돼요. 예쁘네요. 자, 그 다음에 한 칸 건너 이렇게 빼뜨기로 해서 저는 이제 요거 잘라줄 거예요. 자, 잘라서 이제 그 다음 실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실은 엷은 베이지 색상으로 뭘 할 거냐면은, 자, 요 사이에 지금 여기 공간이 또 있죠. 요 공간 사이에다가 아무 데나 또 넣으세요. 자, 계속 실을 바꿀 거기 때문에, 자, 체인을 두 개를 했습니다. 체인 두 개 하고 나서 이제 다섯 개를 더 체인을 해요. 저기 뱅그르르 돌아. 둘, 셋, 넷, 다섯. 자, 다섯 개 했죠? 그 다음에 요 공간, 요 다음 공간, 여기, 요 다음 공간에다가 한길 긴뜨기 한 개. 한개 했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체인을 다섯 개. 사각형 만들 거예요. 다시 이 구멍에다가 한길 긴뜨기를 하나. 자, 그럼 모양 요렇게 되죠? 요게 코너가 될 거 부분이에요. 다시 체인 다섯 개. 자, 그 다음 여기에는 한길 긴뜨기를 하나. 자, 다시 체인 다섯 개. 자, 그 다음 공간에는 이제 요거 반복이에요. 자, 요게 하나의 사각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길 긴뜨기 하나 했으면 체인을 다섯 개. 다시 그 자리에다가 한길 긴뜨기를 하나. 그러면 요게 이제 한쪽에 사각형이 완성이 된 거예요. 자, 다시 몇 개? 체인 다섯 개 하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 한길 긴뜨기 하나. 그 다음 또 몇 개? 몇 개? 체인 다섯 개. 다섯 개 해주고, 그 다음 여기 다시 찔러서 한길 긴뜨기 체인 다섯 개. 그 자리에 다시. 그 자리에 다시 한길 긴뜨기. 자, 체인 다섯 개. 그 다음에 요 구멍에다가 한길 긴뜨기 하나. 하나만. 그 다음에 다시 체인 다섯 개. 그 다음 공간에 한길 긴뜨기 하나. 체인 다섯 개. 다시 한길 긴뜨기 하나. 자, 다 돌아왔네요. 체인 다섯 개. 네, 다섯 해주고, 우리 처음에 우리 체인을 일곱 개 했어요. 이렇게 두 개 한 다음에 다섯 개 했죠. 그래서 두 번째에다가 이제 빼뜨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는 실 정리를 좀 해줘야지 됩니다. 늘어지지 않게.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사각형 만들어진 다음에 똑같은 색깔로 할 거예요. 똑같은 색깔로 뭘할 거냐면은, 그 옆,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 뒤에, 뒤에로 가서, 우리, 이런 식으로 한번 짧은 뜨기를 해줘요. 그러면 옆, 이제 뒷칸으로 넘어간 거나 다름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세 개, 짧은 뜨기 하나 하고, 체인 하나를 해서, 이제 결국 한길 긴뜨기처럼 해준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체인. 자, 됐죠? 그럼 체인이 이제 네 개인 셈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요 공간에다가 그 다음 뭐 할 거냐면은 한길 긴뜨기를 우리 다섯 개. 둘, 셋, 넷, 다섯 개 주고, 여기,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지금 한길 긴뜨기 하고 다섯 개 이렇게 한거 있죠? 여기에다가, 자,
한길긴뜨기 다섯 개한 다음에 체인 하나는 해줘요. 자,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를 세 개를 해줘요. 하나, 둘, 세 개 해주고, 이제 체인 세 개. 자, 요 부분 잘 보세요. 다시 요 공간, 요 공간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또 세 개를 해줘요. 결국, 한길긴뜨기가 여섯 개 들어가는 거예요. 중간에 체인이 세 개가 있는 거고, 자, 세 개, 체인 세 개, 이제 한길긴뜨기 세 개. 요렇게, 요 코너에 요게 돌아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체인 하나 해주고, 다시, 한길긴뜨기를 다섯 개. 제가 요거 반복을 할게요. 셋, 넷, 다섯. 다시 체인 하나.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길긴뜨기 다섯. 다섯. 그 다음에 여기 코너 있는 부분에 한길긴뜨기 세 개 해주고 체인 세 개. 다시 한길긴뜨기를 세 개. 체인 하나. 다시 한길긴뜨기 몇 개 해야 될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다섯 개 짝짝짝짝. 자, 체인 하나. 자, 사이사이는 체인 하나씩 넣었어요. 다시 한길긴뜨기 몇 개? 다섯 개. 딩동댕동. 셋. 네, 다섯, 체인 하나. 다시 여기 코너에는 한길긴뜨기 몇 개? 세 개. 하고 체인 몇 개? 세 개. 다시 한길긴뜨기 세 개. 자, 외우셔야 돼요. 체인 하나. 자, 마지막 거의 다 왔습니다. 한길긴뜨기 다섯. 다섯, 체인 하나, 한길긴뜨기 다섯. 체인 하나. 여기 부분에 한길긴뜨기. 이제 코너 마지막 코너입니다. 세 개. 짧은뜨기. 아, 체인 세 개. 한길긴뜨기 다시 세 개. 체인 하나, 한길긴뜨기 다섯 개. 네 개만 해야 되겠죠. 우리 처음에 여기 하나를 했으니까 맨 마지막에는 네 개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체인 있는 데다가 세 번째 체인에다가 빼뜨기 하고 이제 여기에서 연결 끝 하면 돼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작은 모티브가 완성이 됐어요. 가위로 끊으시고 이제 여기 뒤에 이제 늘어진 부분들 바짝 당겨서 실 정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요거 저 실 정리해갖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여기 머리 이제 올라가는 부분 요거 할 거예요. 요거는 귀 부분이고. 자, 여기 구멍 큰 데다가 연핑크 찔러 넣으세요. 그래서 체인 3개 했습니다. 체인 3개 하고 여기 이제 고랑 이랑 고랑 뭐 골뚝이라고 해도 되고 사이사이 이제 여기 사슬에다 넣지 않고 사이에다가 다리 사이에다가 하나씩 넣을 거예요. 그러면 총 몇 개 들어가냐면은 이제 17개의 한길 긴뜨기가 들어가게 돼요. 자, 하나, 이제 요거 체인 한 것까지 하나로 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자, 17. 저는 이거 요 폭만큼을 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만약에 이 머리 위에 밴드 부분이 좀 뭐 적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이거를 조금 숫자를 줄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레비털로 하는 거니까는 그 부분이 이렇게 어색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사이즈를 갖다 폭을 정하시면 돼요. 자, 저는 그냥 다 요 사각형 둘레만큼 떴습니다. 그래서 체인을 3개 해주세요. 그래서 뒤돌리죠. 자, 우리 이제 장갑에서는 짧은 뜨기로 이랑뜨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한길긴뜨기로 이랑뜨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세 코 올라간 게 이미 하나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이 코가 첫 코가 아니라 요 다음이 첫 이제 두 번째 코 요거 하나는 이제 이미 한 코 한 거예요. 이제 한길긴뜨기. 그래서 요거 두 번째에다가 한번 감아서 이제 뒷실에다가 넣는 게 이랑뜨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사슬 중에 뒷실에다가 넣고, 쭉, 어떻게 보면은 장갑보다 귀돌이가 훨씬 쉬운 것도 같아요. 모티브 뜨는 게 조금 다르긴 하는데, 모양이 예쁘죠, 이 모티브. 이 실이 살짝 기모감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따뜻하고 포근해요. 거기다가 이제 밍크사 래빗실을 둘러주니까는 완전히 겨울에 요거 어떻게 좀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긴 한데 국제시장스러운 그렇긴 한데 요즘 촌스러운 거를 또 예쁘게 소화하는 젊은 친구들도 많고 하니까는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귀엽게. 자, 끝까지 왔죠? 아, 끝에는 근데 요거를 이랑뜨기로 안 하고 그냥 전체 코 다 넣을게요. 자, 좀 튼튼하라고. 그 다음에 다시 사슬 3개 했습니다. 뒤돌렸죠? 자, 첫 코는 이미 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뒷실에다가 이제 넣고 다시 한길긴뜨기. 이런 식으로 우리 몇 단 뜰 거냐면은 자기 뭐 머리 사이즈에 맞춰서 뜨면 되는데 제가 보니까 보통 9단 그 정도면은 웬만큼 다 맞아요. 그래서 9에서 좀 더 크게 하고 싶으신 분은 10단. 그리고 우리 뭐 초등학생이나 아기들은 이제 그 사이즈를 엄마가 조금 재보면서 정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이즈를 각자 알아서 내 성인 기준은 한 9칸. 자, 요거 지금 우리 하나, 둘, 세 단째 뜨고 있죠. 요거를 9칸 뜨시면 돼요. 이제 9칸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자, 요거를 하나를 더 뜨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총 18칸이 머리 둘레가 되는 거죠. 보여드릴게요.
자, 맨 끝 코는 여기다가 넣어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세 단을 떴어요. 자, 세 단 뜨고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게 요거예요. 자, 요거처럼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을 떠요. 그래서 아홉 떠서 이제 나중에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붙일 거예요. 붙이면은 길어지니까 이제 귀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홉, 아홉 하고 양쪽에. 요거 똑같은 걸 두 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아홉 개 뜨고 이제 여기 연결하는 부분 하면서 또 다음 설명 드릴게요. 자, 이제 양쪽 두 개를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가운데 이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모티브 연결하는 것처럼 할 건데요. 자, 이렇게 돌리시고 이쪽에 지금 실이 매달려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가운데다가 실을 이렇게 놔둬주시고 이제 백루프, 우리 지금 일항뜨기 했던 것처럼 백루프에만 양쪽에 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첫 번째 코가 요 코죠. 자, 여기를 이렇게 해서 빼뜨기를 합니다. 빼뜨기 하시고 그 다음 코, 두 번째 코 여기 백루프에다가 넣으시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실은 이렇게 가운데 냅둬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반대쪽 백루프 끼고 자, 이렇게 해서 빼뜨기로 뺍니다. 자, 그 다음 코 다시 넣고 양쪽 코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가운데 코 끌어와서 빼뜨기. 자, 이걸 끝까지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컷을 똑같이 맞췄으니까 우리 끝까지 코가 똑같이 왔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 코까지 이제 빼주시고 가위로 잘라주시고 실을 이제 뒷정리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어요. 이제 여기에다가 뭘 할 거냐면은 요거를 싹 뒤집어서 여기 레비터를 갖고 이제 요만큼을 뜰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을 떠서 이제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겹쳐서 테두리를 한 바퀴 뜨면은 끝. 간단하죠. 그래서 요게 귀에 딱 닿았을 때 따뜻하고 보드랍고 이제 요런 느낌이 나도록 제가 이제 요거를 따로 겹뜨기로 이제 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뜨시는 거 보면은 자, 8호반을 잡았어요. 8호반을 잡고 요 길이만큼을 뜨면 되니까 자기 손땀에 따라서 조금 조정을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체인 만드시고 근데 이게 잘 안 보이는 실이잖아요. 이게 털 때문에 그러니까 손의 감각으로 이렇게 만져가면서 좀 뜨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12개 3, 4, 5, 6, 7, 8, 9, 10, 11, 12. 자, 요렇게 12 사슬을 뜨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한길 긴뜨기를 10개 할 거예요. 이렇게 이미 이제 12개 중에 3코는 한길 긴뜨기로 이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손으로 좀 만지시면서 이제 코를 갖다가 뜨셔요. 그 다음 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만져지는 거. 그 다음에 만져지는 거 이렇게 해서 한길 긴뜨기가 이제 10개가 나오면 돼요. 이제 안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그 다음 거 이렇게 고리고리 이렇게 손으로 만지시면은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조금 뭐 틀린다고 해도 이게 안 보이는 실의 장점은 안 보이니까 잘못 든지를 몰라요. 어쨌든 옆의 길이를 똑같이 맞추시면 돼요. 맹꼬코가 저도 잘안 보이네요. 자, 이 정도 해놓고 요거를 맞춰서 이제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몇 단을 뜨시냐면요, 다섯 단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섯 단 하나, 둘, 셋 해서 돌려서 이제 첫 번째 코는 이미 체인 세개 갖고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거부터 만져가면서 한 단에 한결긴뜨기를 10개 할 거니까는 체인 거 빼면은 한결긴뜨기는 9개 하면 되죠. 그래서 다섯 단 정도를 떠올리면은 이제 귀가 가려지는 그 폭이 나와요. 지금 두단 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단을 더 떠가지고 올게요. 자, 이제 요거 털뜬 거하고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뒷면을 이렇게 두시고, 여기 이제 털이를 갖다가 이렇게 놔두시고, 이제 여기서 겹뜨기로 같이 뜰 거예요. 같이 뜨는데, 여기 지금 코가 있고, 여기 사이에 이제 어느 부분을 넣을 거냐면은, 이제 여기 요 부분을 넣는 게 아니라, 요 다리 사이에를 넣고, 다리 사이에를 넣고, 두 코에 하나 정도씩. 두 코에 하나 정도씩 이제 짧은 뜨기 할 거예요. 처음 거 넣고 대충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손으로 좀 만지시면서 자, 두 코니까 여기겠죠? 여기쯤. 그래서 길이가 닿는 대로 꼭뭐 어디다가 정확하게 넣으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근데 겹으로 자, 그 다음 거 손으로 살짝 만지고, 자, 두개 건너뛰어서 다리 사이에다가, 자, 다리 사이에다가 여기 요 지점에 넣고, 짧은 뜨기. 다시, 그두개 건너뛰어서 짧은 뜨기.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 이렇게 보여요. 이런 식으로 보여요. 자, 건너뛰어서 넣고 이렇게 해서 길이를 그냥 맞추세요. 자, 이렇게 맞추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다 왔어요. 귀가 있는 부분은 하나 정도만 더. 다 왔으면은 여기서부터는 우리 지금 이제 이랑뜨기 한 부분이에요. 이랑뜨기는 이제 한 단에 두 개씩 넣을게요. 그래서 여기 구멍 사이에 이제 구멍 사이에 두개 들어가는 거예요. 짧은 뜨기가.
한 단에 두 개씩 조금 느슨하게 좀 빼주시면서 해야지 털이 이렇게 보송보송 나오거든요. 땡기면은 안 예뻐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맨 끝줄 여기 맨 끝줄 단에다가 끝단 이제 거기다 걸어서 한 단에 짧은뜨기를 두 개씩 2개씩. 자, 여기까지 다 왔어요. 지금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반대쪽 뜬 거를 이제 여기 다시 맞추세요. 맞추고 이제 여기서 이쪽에 떴던 것처럼 똑같이 이제 겹으로 뜨시면 돼요. 맨 끝코서부터 같이. 조금 넉넉히 빼주세요. 2코 정도 이렇게 건너가서 그 다음 거. 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 이제 돌아갑니다. 반대쪽도. 코에 하나 정도씩, 이렇게. 그래서 한 바퀴를 쭉 이제 돌리시면 끝나요.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모양 보시면서 한 바퀴 쭉 돌아서 이제 다한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요렇게 지금 완성이 거의 됐고요. 여기 이제 끈을 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끈은 제일 가운데 지점에 저는 지금 한쪽은 요렇게 해왔는데 끝에 요런 거 하나 나 우드볼 같은 거 연결시켜가지고 늘어뜨려도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중간 있는 중간 코에다가 이제 바늘을 이렇게 넣어요. 넣고 이제 아이코드를 만들 거예요. 꺼내옵니다. 꺼내와서 일단 사슬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는 분 아실 수도 있는데 여기 한번 이렇게 감아요. 감고 이제 빼요. 짧은뜨기 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이제 코바늘에 걸고 다시 빼고 코바늘에 걸고 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슬로만 뜨도 되는데 사슬로만 뜨는 건 조금 얇은 감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요로 저는 요 방법을 하기로 했어요. 쉬우면서도 이제 모양도 도톰하고 감고 코바늘에 감고 자 이거를 이제 자기가 리본으로 묶을 수 있을 길이만큼 저는 한 45개에서 50코 요 정도 뜰까 해요. 그래서 이 길이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길이의 한 4배 정도를 이제 여유분을 남겨서 요실을 4배 정도 이제 여유분을 남겨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보통 3배는 좀 빡빡한 것 같고, 그래서 전 여유 있게 한 4배 정도 길이를 잘라가지고 이제 반을 접어서 이렇게 반 되는 지점. 네, 이렇게 해서 쭉 연결을 하시면 실이 약간 이제 사슬뜨기보다는 도톰하고 모양이 예쁜 것 같아요.
우드골 끼는 것까지만 하고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올해는 이 작품이 아마 마지막 작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말까지 빨리 이거 이제 편집해서 올려드리고 저는 이제 다가오는 2023년에 새로운 작품으로 여러분께 선보이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방향을 잡는 게 좋을지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거 위주로 하는 게 좋을지 제 고집대로 뭐 제 좋은 거를 올리는 게 좋을지 제가 요즘 조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좋은 생각 있으시면 이제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거 이제 저에게 도움 말씀 주실 수 있으면 좀 댓글 남겨주세요. 자, 대충 이 길이랑 너무 길게 떴네요, 제가. 요 정도만 뜨면 됐을 것 같은데 요 정도에서 하고 가위로 끊을게요. 자, 가위로 끊고 자, 이렇게 그냥 묶어주세요. 묶으시고 그 다음에 요런 뭐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뱅글뱅글 돌려서 매듭 지어주셔도 예쁘고요. 만약에 집에 요런 우드볼 같은 게 있으면 훨씬 모양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요 다음에 이거를 좀 안 빠져나가게 해야 되니까 두 번, 세 번 정도 감아서 뺀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빠지지 않을 정도로 한 번만 더 매듭을 지어줄 거야. 자, 그 다음에 포실포실 끊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이런 식으로 뭐 설날에도 하실 수 있고 뭐 이어폰을 헤드셋을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싹 가려도 될 것 같아요. 헤드셋 커버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귀돌이 따뜻한 귀돌이 여러분께 보여드렸고 이제 한번 예쁘게 색깔 배색해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니팅엔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